같은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리뷰 같은 거 컨텐츠 좀 주기적으로 이제 좀 땡기고 있는데 시청자 한 분께서 이제 민민민호를 주제로 해서 20문제짜리 민민호 탐구 영역 요감성으로 해가지고 민민호 모의고사를 만드셨다고 해요.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도전하는데 그냥 좀 노잼이기 때문에 1컷이 지금 44 정도로 좀 추정되거든요. 상당히 좀 불사탐이죠. 불사탐이기 때문에 44를 이제 못 넘을 시에 25,000원 상당의 정기구독권 5개 1개월권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모의고사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교시. 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5교시 센스가 개지렸네. 국어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교시가 2.5교시가 여러분들, 점심 교시가 있으셔. 거기서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안 흘리는 딱 그 감성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5교시 감성. 그래서 탐구. 미미도 탐구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 입학년도에 맞춰서 2022학년도 센스까지 되게 좋았어요. 필적 확인란 사랑한다 연세 나오면 이거 슈가 안 되지. 우리 흔히 여러분들 현대시 문구.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러니까 되게 좀 그 긴장된 정서를 풀어주기는 커녕 예전 무슨 여러분들 그 ASMR 영상에 나올 법한 그런 멘트들. 그래서 바로 1번 문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20문항이며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1번. 민민민우의 대학교와 과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우리가 3번에서 딱 손가락 걸기 해야죠. 인정? 그러면서 고려대 행정학과 이렇게 딱 들어가준다. 인정? 원래는 사실 정회를 썼었죠, 저는. 그래서 1번 문제를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싶으면 고려대학교 정치교학과 딱 들어가면 시청자분이 풀 때 살짝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먹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네요. 자, 2번 갈게요. 민민민우가 방송에서 진행한 게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민민민우 풀영상 채널에 미오누가 있습니다. 모든 방송을 다 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1번하고 4번이 민민민우 최악의 조회수 탑3 안에 들어요. 슈바 이때부터 본 채널에 제가 게임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저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쳐요. 저는 이제 스트리머분들이랑 맞짱을 떠도 충분히 저때로는 바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 댄스로서 이제 라스프틴 이쪽 같은 경우가 제가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자부한다. 이제 어몽어스 같은 경우도 풀영상 채널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네. 다음 그림이 묘사하는 것은, 명장면. 그러니까 즙을 이렇게 맛있게 짠다. 쉽지 않아요, 사실. 바로 1번이죠. 잔아떼 때문에 눈물 흘린 민민민우인데, 잔아떼는 이제 자본이 나은 대회라서 인베는 주체로 열린 스트리머들 간 이제 롤 대회입니다. 그때 그 대회에서 이제 30명이 나왔고 6팀이었는데 제가 이제 롤을 좀 터무니없이 못했어요. 어이없는 혼자 잘리는 행동들, 오브젝트를 상대편한테 다 줘버리는.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도연인데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이야 이게. 뭐 이 친구가 울린 건 아니고 많이 위로를 해줬죠. 그리고 와, 민민민우 피우나요? 민민민우 깔려있죠, 깔려있죠. 자, 알려있죠. 깔려. 와, 끊었어요. 민민민우. 갑자기 오수로 인한 PTSD가 와서 눈물 흘림. 4수 5수부터는 인간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즙이 안 나오셔. 슈바 넘어가고, 탈모 걱정으로 인해 머리카락과 눈물을 흘리는 미미노.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조사 같은 게 좀 잘못, 머리카락과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좀 오류도 좀 있고요. 팩트적으로 이제 내용 불일치. 다음 보기는 민민민우의 마지막 수능과 합격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AB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짜리고요. 미미노 다섯 번째 수능인, 아 이거 쉽다. 2018학년도니까 야, 이거 보기 두 개, 와! 수능영화 40번 요약 감성. 야, 이거 6이지.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이 그때 처음 만들었어, 저 때. 그때 대한민국 문과 기준으로 가장 빡센 최저. 제가 아마 2112로 이렇게 맞췄을 거야. 212로. 이렇게. 5번. 민민민우 유튜브에 있는 발표 동영상 중 일부이다. 조회수가 높은 순서대로. 1등은 무조건 복지국가, 이거 알고 있어. 아, 그 다음 빅뱅군. 이게 제가 자기가 심해서 나무위키도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구글에 미민우 검색 하루에 세 번씩 하거든요. 인기 동영상 딱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지. 내가 알기로 복지국가가 300만 넘었고 빅뱅 콘서트가 200만이고 그 다음 폭포의 사랑 이게 한 130만? 170만? 이러고 스타벅스가 100만 좀, 아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 맞나? 이런 느낌. 자, 6번 바로 가겠습니다. 민민민우의 트위치 채널에 합방을 한 게스트로 적절한, 쉽다. 수학하는 땅우형. 땅우형님은 진짜로 뭐 모의고사 리뷰 때마다 국밥 같은 역할이죠. 정답 바로 연고TV 테디죠. 이 친구는 예정이 돼 있죠. 테디 졸업합니다 하는 영상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데리고 와야죠. 인정? 진자림. 짜리밍도 중간에 되게 중독 서실까지 해주고, 세니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올리고, 이 친구만의 감성이 있고 언론 쪽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래퍼 미원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쇼미를 떨어진 것 같아. 1차에
편집이 됐나? 어, 랩을 오지게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미원누까지 6번까지 했고요. 자, 7번. 밑줄 친 여러 기업들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민민은 자신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해보는 컨셉의 컨텐츠 미미셋을 진행했다. 요 컨텐츠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다가 10월달에 또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메가스터디 했었고요, 밀당영화 했었고, 비상교육 했었고, 한서교육, 다원교육은 안 했죠. 8번 가시죠. 민민민우가 성대모사 선생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아, 이해돼? 나 미칠 것 같아. 이해돼?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4번 백이범 선생님 정답이죠. 백이범 선생님 정답이고, 박상현 선생님 너번에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민민민우의 본명은 김민우이다. 김민우의 유튜브 채널명이 민민민우가 된 계기다. 아, 이거 되게 많이 유입분들은 궁금해하세요. 1번 아프리카 BJ 감스트의 피파 방송 영향을 받아. 정답 1번입니다. 감스트님이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자스. 이게 사실은 제가 진짜 군대 때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감스트님의 피파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미 바로 들어갔죠. 어렸을 적 말을 더듬어서 생긴 별명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모강사의 미미강어 유행어에 영감을 받아 미미 뒤에 자신의 이름인 민우를 합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광호와 민우가 동치가 되면서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게 맥락상 아웃. 민우, 미민우, 미미민우 중 어감이 제일 좋은 것이 미민우였다. 이것도 세모칠게요. 이거 약간 좀 오답시비가 갈릴 것 같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거든. 이거 아마 평가원이면은 오답시비 걸렸습니다. 성대모사에 자신이 있어 흉내 내다라는 의미의 영단어 미미과 자신의 이름인 민우를 합쳐. 야, 그럴듯하네. 제가 생각해도 킬러 문제죠. 요 정도면 킬러 문제고 킬러 문항 금지법의 예시로 들어간다. 충분히 기사가 될 수 있어요. 10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민민우보다 5살 어리다. 그녀가 21살이고 제가 27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어렵게 하려면 합답형을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레전드인데. 이 인물과 합박할 때 미민은 스테이크를 대접하였다. 미민민은 트위치 생방송에 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시 금지어라고 불린다. 맞죠. 이 인물의 요청으로 연고TV에서 민민민우와 같이 콜라보하는 컨텐츠가 중단되었다. 제 요청이 좀 있었어요. 제 요청이 좀 있었고, 민민민우가 2022학년도 수능 D-100 기념으로 응원을 간 수업선생님의 이름은?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쉬었죠? 다음 보기의 설명 중 민민민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내 자신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이남중 장남이다. 차남입니다, 차남. 저희 형이 있어요. 3살 차 형이 있고, 중학생 때 키에 대한 콤플렉스 있었어요. 약간 중2병이 약간 부정적으로 쪽으로 왔고, 그게 키 때문에 좀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왕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기가 있어요. 여기가 X다. 고등학교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지 않았어요. 낙선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7기 졸업생이다. 제가 7기 졸업생입니다. 정답은 2개기 때문에 2개. 야, 시간 종료라. 채점은 해봐야죠. 1번에 3번, 2번에 3번. 내가 만드는 내가 틀리네. 야, 이거 4번이야? 야, 2점짜리야. 근데 야, 2점짜리야. 오케이, 오케이. 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 나이스! 48점! 1등급! 자, 이렇게 미미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수능 때 시간 관리 잘하시라. 시간 관리 잘하시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구독권 5개의 구독권 선물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모의고사에 지금 힘든 분들, 이 영상 통해서 조금이나마 입가에 미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